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검사 의무 실시 행정명령을 또다시 내렸습니다. 확진자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성인 코로나19 환자의 잇따른 발생으로 등교 수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위해 어른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합니다. 오늘부터 광주와 전남 지역이 제8호 태풍 바비의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기아자동차 채용 알선 사기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650명이 넘는 피해자에 피해액은 1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양한 감염 경로를 통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주요 감염원이 된 상무지구 유흥시설의 방문자와 또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다시 한번 행정명령으로 내렸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상무지구 유흥주점에서 시작된 광주 지역 코로나 3차 재유행 이후 확진된 사람들은 모두 59명입니다. 감염원은 유흥업소와 나주 워터파크, 광화문 집회와 학습지 등으로 다양해졌고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들 감염원 중에서도 걱정스러운 건 상무지구 유흥시설과 광화문 집회 관련자들입니다. 유흥시설의 경우 DJ 컨벤션 센터 직원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아직도 검사를 자발적으로 받지 않은 이들이 있고 광화문 집회도 연락이 닿지 않는 이들이 91명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코로나 검사 의무 실시 행정명령을 오는 26일까지로 사흘 더 늘렸습니다. 상무지구 유흥시설과 8.15 광화문 집회에 관련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실시 행정명령을 재발동합니다. 시민들이 확진자 정보와 이동 동선을 더 자세히 공개하지 않는다며 비판하는 가운데 광주시는 정보 공개를 보다 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 전에는 나이대와 성별, 아파트까지 공개했지만 이제는 블로그에서 그 정보를 모두 내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계속해서 권고안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역학조사에 또 필요한 부분만 공개를 하고 그 이외에는 가급적 공개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광화문 집회에 다녀와 놓고도 나주 중흥골드스파에 다녀왔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252번째 확진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남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이 빨라져서 누적 확진자가 8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지난 일주일 사이에 추가가 됐고요. 순천에서는 4차 감염까지 나왔습니다. 이 소식 김진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순천의 전남 50번째 환자. 가족과 지인 등 접촉자 6명이 2차 감염됐고 이들이 마트 식당을 이용하면서 옆자리에 있던 사람들까지 감염됐습니다. 또 같은 식당을 이용했던 병원 임시 직원이 접촉한 환자와 마트 직원이 4차 감염되는 등 사흘 만에 15명에게 연속적으로 전파됐습니다. 현재 유행하는 GH형이 기존 코로나19보다 감염력이 6배에 달해 더욱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감염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람을 만나지 말고 접촉을 피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남에서는 지난 16일 이후 일주일 사이 확진자가 40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현재까지 구례와 고흥, 강진, 해남, 장성과 완도, 신안군 등 7개 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1,000건에 육박하는 검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판정 기준 경계선에 있던 신안 흑산파출소 직원이 양성으로 잘못 발표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 중인 강진과 순천의료원의 남은 병상은 72개. 전라남도는 빠른 확산세에 대비해 오는 28일까지 병상을 167개로 늘리고 추이에 따라 목포시 의료원까지 모두 330개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18일과 19일 대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완도와 해남의 식당과 관광지 등을 잇따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자체들도 접촉자 파악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아직까지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담영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전남 진도와 일부 도서 지역을 제외한 광주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광주의 낮 기온 33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낮 한때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10에서 5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 중이죠. 현재 제주 서귀포 남쪽 해상에서 시속 3km의 아주 느린 속도로 북상 중에 있는데요. 당장 오늘 밤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긴 하겠지만 북상하는 속도가 아주 느리다 보니 우리 지역에 근접하는 시각은 내일 늦은 밤이 되겠습니다. 목포는 내일 오후 10시에, 광주는 내일 오후 11시에 태풍이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비는 오늘 밤부터 시작되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 6시부터 모레 사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최고 30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무엇보다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최대 순간풍속 초속 40에서 60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부모나 친척 어른들에게서 감염이 됐는데요. 어른들의 방심이 자녀들의 등교길을 막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섰습니다. 검체 채취를 위해 코와 입안으로 면봉이 들어오자 아이들은 고통스러운 듯 울음을 터뜨립니다. 화순 초등학교 교사가 광주 282번째 확진자로 결정나면서 이 학교 전교생 900여 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학부모와 아이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중학생이 학습지 회사에 다니는 어머니에게서 코로나가 감염돼 같은 학교 학생 380여 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른들의 코로나 감염에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운동 동호회 회원과 만난 조부모로부터 초등학생 남매가 감염되는가 하면 방문 판매 업체에서 코로나에 걸린 친척으로부터 초등학생 남매가 확진돼 전교생 전수조사와 원격 수업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마스크 안 쓰자 코로나 옮길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감기 걸렸으면 저한테 옮길 수도 있으니까 어른분들이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교육당국은 방역수칙 준수는 가족과 자녀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을 자제해줄 것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등교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화순초 교사인 광주 282번째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접촉한 학생과 교사 등은 15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이달 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광주 북구와 광산구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 지역에 광주 북구와 광산구가 포함됐습니다. 또 동구 학운동과 지원 2동, 서구 유덕동과 서창동, 남구 효덕동과 대촌동 등 6개 동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재해 구호 등에 필요한 행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광주시와 나주, 화순, 담양, 장성, 함평 등 전남 5개 자치단체가 2040년을 목표로 단일 도시권 계획 수립을 추진합니다. 이들은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대도시권 비전과 공간구조 등의 효율적인 기능 분담함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를 위해 내년 초까지 국토부와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주민공청회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아자동차 취업을 믿기로 한 사기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피해 금액이 15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피해자들은 비공개 채용이 진행되고 있다는 교회 목사의 말에 속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교회 목사가 지난 6월 A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입니다. 채용 지원에 필요한 증명사진과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본 등을 광주의 한 교회로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절대 비밀과 보안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기아차 채용이기 때문에 외부로 알려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보증금 성격의 돈 3천만 원을 농협 통장으로 보내라고 말합니다. 정식으로 이 영역사 직원이 본사에 파견이 되는 거예요. 본사 건물 안으로, 그 조립라인 안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치거나 끝나고 뭐 부품을 훔쳐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원 그 보증금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목사에게 이런 문자를 받은 사람은 650여 명. 보증금으로 받은 금액만 1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교회 목사는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예로 들며 피해자들을 현혹했습니다. 지난 2019년 기아차 사장이 불법 파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발생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까지 주며 이번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고 속였습니다. 목사는 고용노동부에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려고 한 피해자들을 오히려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야, 목사님이 설마 일을 이렇게 허술하게 처리하실지도 몰랐고 막말로 여기서 목사라고 그러면 그래도 좀 신용이 가시는 거 아니에요. 전혀 의심을 안 했죠. 목사는 좋은 취업 기회라면서 친척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을 권하기도 했고 빚을 내면서까지 보증금을 마련한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사가 약속했던 채용도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자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다시 벌면 되는 건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일자리를 포기를 하시고 일을 그만두시고 기다리시던 분들 많아요. 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전 직장에 피해 안 주려고요. 취재진은 목사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지만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한편 참고인 신분으로 목사를 조사한 경찰은 취업 사기와 관련한 브로커 2명을 입건하고 수사단을 꾸려 광주의 유력 인사 등이 이번 사기 사건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시가 출연기관인 그린카진흥원의 방만한 운영과 관련해 특별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주시 관련 부서가 진흥원의 운영상 문제점을 내부 점검해서 지적했지만 인사위원회가 관련 직원 2명을 견책하는 등 경징계에 그치자 특별 감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자동차산업과는 인사와 회계 등에서 문제점을 적발해 10명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린카 진흥원 인사위원회는 이 가운데 2명만 견책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영유아 관련 기관들이 문을 닫으면 육아 걱정부터 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 고려해 볼 만한 것이 시간별로 아이를 돌봐주는 긴급 아이 돌봄 서비스인데요. 최근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광산구로 확장 이전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 등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김정은 센터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새 센터 건물에 적응하기도 전에 워낙 지금 바쁘게 업무를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긴급 아이 돌봄 서비스를 포함해서 이번에 변화된 부분들이 어떤 건가요? 네,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최근 첨단 지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 가장 잘 많이 활용하시는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 그리고 시간제 보육, 장난감 도서관 등의 운영 시간을 토요일 밤 8시까지 연장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 9시부터 토요일 밤 8시까지 24시간 운영 체계로 운영을 하게 돼서 훨씬 더 편리하게 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아이들한테 참 미안한 일이었습니다만 실외 어린이 놀이터 이번에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그게 네. 가장 좀 달라진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일단 돌봄 서비스는 기본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육아종합 포털 사이트나 광주 긴급아이돌봄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당일 예약이 있으시다면 전화로도 가능하십니다. 육아종합센터는 일요일에서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창에 광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검색해 보시면 위치나 오시는 길, 그 다음에 사업의 종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한번 검색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혹시 돌봄 횟수나 그 시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 건가요? 돌봄 시간제 보육 돌봄 횟수는 한 달에 80시간까지 제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80시간이라고 하면 반나절 4시간 기준으로 약 20일을 맡길 수 있으니 충분한 그럴 만한 시간이라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돌봄 서비스를 신청을 하지만 또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을 텐데요. 네, 방역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방역 대단히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정부의 방역 지침을 그대로 준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분무 소독하고요, 발열 체크하고 사용 출입자 명부 적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마스크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하면서 정확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방역 문제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심하시고 센터를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준비를 하셨을 텐데 이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좀 참고를 하시라고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지원 그리고 가정양육 지원 이 두 가지 꼭지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긴급아이돌봄 서비스나 시간제 보육, 뭐 장난감 도서관 이런 사업들 외에도 우리 부모님들의 부모교육, 육아상담 그리고 부모자녀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참여 프로그램은 소위 흔히 백화점에서 하는 그 문화센터 프로그램이 있으시죠. 그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것은 거의 대부분이 무료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부모님들이 육아에 굉장히 피곤함을 호소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양한 그 부모 교육 콘텐츠를 부모님들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아이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놀이 키트를 신청하는 가정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김정음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이어져 온 건설 노동자들과 사측의 첨예한 파업 대치가 국면 전환의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노조 측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현장 집회를 중단하기로 한 건데요. 이번 기회에 대타협의 계기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소연 기자입니다. 일당을 만 원씩 일괄 인상하자는 노동자 측과 3,700원에서 5,200원 사이 차등을 더 인상하자는 사용자 측. 수십 차례 협상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자 여수 플랜트 건설 노조원들은 지난 12일 파업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출퇴근 시간 도심에 수천 명의 노조원이 모이면서 시민들이 혼잡과 교통체증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역사회에 코로나가 확산되자 노 측은 자발적으로 집회를 중단했습니다. 예,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그 간절한 사항도 있지만 그보다 이전에 여수 시민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회는 중단됐지만 매일 16시간에 이르는 밤샘 협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 측은 임금 인상의 근거로 여수의 건설 노동자들이 타지역 석유화학 단지 건설 노동자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 직종별로 적게는 몇천에서 많게는 3만 원대까지 임금 직종별 임금 격차가 심하게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이고. 사측은 환경과 조건이 다른 타지역과 임금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며 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노측과의 입장 차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타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직종은 좀 높고 일부 직종은 좀 낮는데
평균치로 하면은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요구하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차츰 협상하고 상의해 나가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인데. 현재 양측이 주장하는 인상 금액의 격차는 기존의 5천 원가량에서 2, 3천 원가량으로 줄어든 상황. 그러나 모든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일하게 인상하자는 일괄안과 직종의 차별을 더 인상하자는 차등안 사이에서 양측이 이견을 보이면서 협상 최종 타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재판이 어제 속개된 가운데 증인으로 참여한 국방부 5.18 특조위원은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사실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김성 부위원장은 어제 진행된 재판에서 특조위가 6개월간 조사한 결과 전일 빌딩 타는 위치 등으로 밀어볼 때 헬기 사격 말고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두환 씨 측 변호인은 특조위가 어떤 근거로 헬기 사격 결론을 내렸는지 자료 확보 과정과 현장 조사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폭염과 재난 현장 활동에서 소방대원들이 온열 질환 등을 겪지 않도록 회복 지원 차량을 운영합니다. 차량에는 아이스박스와 얼음조끼, 생수 등 폭염 대비 물품들이 구비되며 현재 전남에서는 영암과 강진 소방서 등에 속한 차량 5대가 회복 지원 차량으로 지정돼 화재 현장 등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80대가 몰던 SUV 차량에 보행자 2명이 치여 숨졌습니다. 구례경찰서에 따르면 어젯밤 7시 50분쯤 구례 토지면의 한 도로에서 80살 A씨가 몰던 SUV 차량에 86살 B씨와 76살 C씨 등 노인 2명이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A씨가 도로를 건너고 있던 B씨 등 2명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멤버인 지민 씨가 전남 미래교육재단에 장학기금 1억 원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난달 29일 부산 출신인 지민 씨가 전남 지역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민 씨가 희사한 장학금을 전남교육 명예전당에 헌액한 뒤 학생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일부 대학이 원격 수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개강 후 첫 2주 동안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와 광주대, 호남대 등 지역 대학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원격 수업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후기 학위 수여식을 취소하고 학과별로 학위 증서를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상무고등학교 구성원들이 호남대학교 쌍촌 캠퍼스에 들어서는 아파트가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설계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광주 상무고등학교 교직원과 운영위원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학교와 20m 불과한 곳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아파트 1층보다 교실과 급식실 등이 6m 아래에 위치하게 된다며 이는 학습권 침해로 연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십 층 높이의 건물 공사가 3년 동안 이루어지면 소음과 진동 피해도 우려된다며 설계 변경을 통해 50m 이상 거리를 유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고 싶은 중소기업들은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사업을 눈여겨보는 게 좋겠습니다. 비대면 업무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인사, 노무, 보안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400만 원 상당의 바우처와 비대면 서비스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기업을 모집하니까요.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면서 예술 축제들이 전면 취소되고 있습니다. 광주문화예술회관 그라제 축제와 시립예술단의 공연 코로나 극복 힐링 콘서트도 전부 취소됐고요. ACC 월드뮤직 페스티벌도 전면 취소된 상황입니다. 예매된 티켓에 대해서는 취소 및 환불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열성 선생의 음악과 예술 혼을 기리는 2020 광주 성악 콩쿠르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 바리톤 이종환 씨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콩쿠르는 141명의 참가자들이 지원해 경쟁을 펼쳤는데요. 이종환 씨는 정율성 가곡 매령삼장, 한국 가곡 달을 듣다 등을 불러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인터넷을 검색한 내용에 따라 비슷한 정보들만 얻게 되는 요즘 미디어 편식이 더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가짜 정보들을 가려내고 좋은 정보를 얻는 법을 청소년들에게 알려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10대를 위한 미디어 수업인데요. 언론인 출신의 저자 정재민 작가가 미디어학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토론 주제도 제시해 주체적인 미디어 소비자가 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풍이 북상 중인 가운데 아직까지는 맑고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담양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전남 진도와 일부 도서 지역을 제외한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폭염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낮 한때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10에서 50mm 가량의 갑작스런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 중인데요. 현재 서귀포 남쪽 해상에서 시속 3km의 아주 느린 속도로 북상 중에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태풍의 영향을 받겠지만 이동하는 속도가 아주 느리다 보니 우리 지역에 근접하는 시각은 내일 늦은 밤이 되겠습니다. 목포에서는 내일 밤 10시, 광주는 내일 밤 11시에 태풍이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태풍 예비 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비는 오늘 밤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모레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최고 30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무엇보다 바람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최대 순간풍속 초속 40에서 60m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주변에 날아갈 물건이 없는지 미리 점검하시고요.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은 25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33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합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33도로 예상되고요. 순천의 낮 기온은 32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는 구름만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